이기적 유전자 한국어판 세 권의 표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홍영남이 혼자 번역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전면 개정판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40주년 기념판입니다. 홍영남과 이상임이 공동 번역자로 나옵니다. 이상임이 혼자 재번역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홍영남판이 아니라 이상임판으로 읽어야 합니다. 홍영남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개판 번역입니다. 오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게다가 무려 60쪽이나 되는 후주를 빼먹고 번역했습니다. 이상임판은 오역도 훨씬 적고 후주도 번역했습니다. 전면 개정판이 2010년에 남았으니까 서점에서 새 책을 산다면 이상임판을 사게 될 겁니다. 제가 이기적 유전자 홍영남판을 비판하여 인터넷에 올린 적 있습니다. 홍영남은 확장된 표현형을 더 개판으로 번역했는데 그것도 제가 비판했습니다. 그 이후에 장대익과 권호연이 새로 번역했습니다. 제 번역 비판과 번역 개정 사이에 의미 있는 인과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훨씬 개선된 이상임판이 나왔으니 안심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임판에도 오역이 300개쯤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임판의 오역들 중 맛보기로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번역에 다른 문제도 있지만 스타팅을 높이뛰기 위장으로 번역한 것에 대해서만 따져보겠습니다. 맹수가 바로 근처에서 사냥을 하려 할 때 초식동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 전략일까요? 얼핏 생각해보면 숨거나 최대한 빨리 도망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의 초식동물이 스타팅을 합니다. 하늘 높이 뛰어오르기 때문에 포식자의 눈에 잘 띕니다. 도망치는 행동치고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신을 사냥하려는 포식자를 약올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부러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면서 나잡아보라고 도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한 가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집단 선택을 끌어들인 설명이 있습니다. 톰슨 가젤이 다른 톰슨 가젤을 위해 자기 희생 정신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높이 뛰어오름으로써 다른 톰슨 가젤에게 치타가 근처에 있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치타의 주의를 끌어 자신을 쫓아오도록 만들어서 다른 톰슨 가젤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용문에 등장하는 아드리가 좋아하는 가설입니다. 이런 설명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다수 진화생물학자들은 집단 선택이 미묘한 힘만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톰슨 가젤에게 알리고 싶다면 소리를 지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치타가 자신을 쫓아오도록 유도하고 싶다면 팔팔하게 뛰어오르는 것보다는 다친 척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둘째, 정직한 신호 이론을 끌어들인 설명이 있습니다. 아주 높이 뛰어오름으로써 자신의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포식자에게 알린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부실한 톰슨 가젤은 그렇게 높이 뛰어오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타팅은 정직한 신호로 통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신호이기 때문에 치타가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도킨스가 좋아하는 가설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면 톰슨 가젤과 치타 양쪽 모두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톰슨 가젤의 입장에서 보면 치타가 자신을 쫓아오지 않으니 이득입니다. 치타가 체력 좋은 톰슨 가젤을 쫓아가면 사냥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치타 입장에서 보면 스타팅을 잘하는 톰슨 가젤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포식자와 사냥감 사이인데도 이런 식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손해는 누가 보는 걸까요? 스타팅을 멋지게 할 수 없는 허약한 톰슨 가젤입니다. 이상임은 스타팅을 높이뛰기 위장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냥 뛰기나 높이뛰기로 번역하면 될 것을 굳이 위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소개한 두 가설에 비추어 볼 때 절대로 위장이 아닙니다. 그러니 명백한 오역입니다. 스타팅과 관련된 다른 문장을 이상임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어사전에서 ostentatiously를 찾아보면 허세를 부리면서 라는 뜻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도킨스는 스타팅이 정직한 신호라는 가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뻥카가 아니라 자신의 체력을 정직하게 치타에게 과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역입니다.